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에서는 부동수가 된 형태죠. 하지만 한에서는 포하고 병, 이두개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부동수 문제, 한이 이기는 방법. 포병으로 이긴다. 수식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대방은 부동수가 풀어지면 안 됩니다. 부동수가 풀어진다는 것은 포가 뭐 이렇게 넘어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포가 넘어와서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이병 하나로 이제 힘을 못 써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포가 넘어오기 전에 이 병이 이렇게 가집니다. 자, 둘게 없죠? 한수 쉬면은 이때 포가 넘어오고. 자, 한수 쉽니다. 이때 궁이. 자, 이제는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자, 포따리만 놓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장군을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웃이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처음에는 병이 와서 한수 쉬면 포가 넘어가고, 궁이 와서 포따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장군 치면은 끝나죠. 그렇죠? 장군 쳐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